가족에게는 특별한 날. 멀리 부산에서는 신호회까지 왔다. 첫돌 기념이지만 또 견진 설사가 있으니까. 왜 한복 안 입고 왔어요? 나는 모여서 그냥 왔어. 그래도 한복 입고. 아, 엄마가 한복 입어달라. 이쁘네. 잘 입었지. 한복도 한복 뭐해. 아이들 덕분에 엄마까지 고운 날이다. 뜨면 안 돼. 그만 있어. 알았어? 의사복을 써야지. 처음 써면. 둘째 레지나와 셋째 수. 설렘을 감추지 못한다. 엄숙하다 못해 긴장한 기색이 역력한 또 한 사람. 아빠 우승 씨다. 오늘은 첫째 레오, 둘째 레지나, 그리고 셋째 수까지 견진 성사를 받는 날이다. 엄숙한 의식. 오늘을 위해 멀리 광주에서 주교님이 오셨다. 성인식과 같은 의미의 견진 성사. 몸도 마음도 더 성숙해질 것이다. 청명한 가을날. 가족의 얼굴엔 웃음꽃이 피었다. 자, 하나, 둘. 와우. 어느새 한복을 갈아입고 음식 나르느라 바쁜 푸엉 씨. 특별한 날. 온 가족이 모이니 푸엉 씨네도 대가족이다. 이제 견진 맞았으니까 너는 이제 성당에서 어른이야. 응? 어른으로서 너는 제대로 교육도 제대로 해야 되고 열심히 성당도 다녀야 되고. 어? 네. 언니 이제 데모 될 수도 있다. 어른되면 뭐해? 어른되니까 지금 이렇게 많이 먹고 있는 거야 아빠. 그래? 모범적으로. 자. 엄마 국물 먹을래요? 아니야, 나 국물 안 먹어. 맨날 고기 먹었는데 또 고기 먹고 싶네. 그날 오후. 개구쟁이들 손 안 닦이는 안방 깊숙한 장롱 속이 제일. 자기야, 자기? 응? 나의 고기 줘. 누구 해줘? 어디? 표창장. 표창장. 이거 제가 작년에 5월 3일에 애기들 학교에서 그 뭐지? 어머니 뭐 장한 어머니 상 장한 어머니 상을 받았어요. 27 엄마가 받은 장한 어머니 상 있어. 푸엉 씨에겐 아이들이 준 거나 다름없다. 여놈이다 달아야겠다. 야하! 아니, 가리려고 뒤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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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네들 나와 니네들 여기 올라와. 작년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받은 이 상은 푸엉 씨의 보물이 됐다. 걱정 마세요, 사모님.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하잖아요. 오래전 생채기 난 아이들의 마음을 푸엉 씨가 어루만진 것처럼 친정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아이들이 위로해 주었다. 고마워. 좋아져. 왜요? 너무 기뻤어. 왜요? 그냥 제가 처음 이거 처음 받으니까 기뻤어요. 뭐 진짜 너무 기뻐고 눈 못 나와 했어요 그때. 울었어요? 네, 울었어요. 뭐 베트남에서 엄마 돌아가고 바로 한국 와 이런 거 받아오고 그러니까 그냥.
세상 어느 부모가 무엇을 바라고 자식을 키울까. 다만 그동안의 가슴앓이가 한순간에 날아간 것 같았다. 하지만 가슴 아픈 시간을 보낸 건 엄마 푸엉 씨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은 엄마랑 맨날 싸움하지 않았어요. 저랑은 맨날 싸움밖에 안 했어요. 어머니가 뭐 말만 하면은 내가 반항, 그때 하필 딱 사춘기까지 와가지고 반항심이 엄청 나가지고 막 아 이런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닥닥하고 가끔 가다가 아버지한테 맨날 혼나고 그래도 어머니라고 어머니니까 잘해야 된다고 너는 자식이고 엄마는 엄마예요 하면 나는 딱 나이 별로 차이도 안 나는데 뭐가 엄마예요 뭐 하면서 어머니랑 저랑 싸움이 나고 또 애들이랑 싸움이 나고 애기들이랑 막 내가 뭉쳐갖고 적이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딱. 근데 그때 그 싸움 때문에 길도이가 울어버린 거예요 엄청. 이게 왜 우냐고 물어보니까는 또 엄마랑 아버지랑 헤어지게 될까봐 그게 겁난데요. 또 엄마를 잃어버릴까봐. 그 뒤로 이제 내가 미안해가지고 이제 기똥이랑 잘해주고 어머니한테 잘해주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계기로 친해졌죠. 서로를 바라보려고 애쓴 시간이 흘렀다. 그 모진 고비를 넘기고 아이들은 엄마의 품으로 들어왔다. 내가 봤을 때는 소금 낸 것보다 이게 훨씬 귀찮아. 그러니까 소금에 깨절 나고야 안 비라면 소금에 흙탕하고 까매하고. 그게 뭔데? 그거 아니면 이거 안 하지요. 뭐 할란데요 이거. 그러니까. 가족이 겪은 시련은 서로를 더 단단하게 묶어주었다. 때론 울고 때론 웃으며 가족이 일궈낸 인생의 소금밭. 그 짜릿짠 소금밭에 달콤한 행복의 맛이 더해졌다. 박상님 나 반찬 된 거야? 염전에서 돌아온 저녁 온 식구가 일렬 횡들어 누웠다. 너한테 되게 좀 작아 보이냐? 우리 얼굴을 작은 것 같은데. 땡볕 아래서 고생한 가족에게 주는 엄마의 서비스. 어린 형제는 덤이다. 가족들 챙기다 보면 소금밭 안주인의 순서는 늘 마지막이다. 우리 아들도 코골고 자요. 우리 아들도 코골고 자요. 죽겠어 웃음 나왔어. 시원해? 응, 엄청 시원해. 응, 시원해. 아까 헛군거렸는데 어. 지금 엄청 좋아. 아, 대표님 이거 천말 붙이는 거. 그냥 보기엔 아까운 순간 젊은 엄마 또 찍는다. 엄마는 그대로 같아. 신아야, 그냥 손을 가려지 말고 수하고 가려보잖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이들에겐 친구 같은 엄마. 13살 차이 나는 남편에겐 애교 만점 아내다. 제가 군대야 되는데. 오, 좋네. 나도 아빠처럼 닦아주고. 뭐? 닦아주라고? 마이도. 마이도. 몸은 하나인데 너도 나도 엄마를 찾는다. 자기야. 응? 길동이가 마이도 그러나? 아 마이는 나 그냥 나지. 소금밭 삽질로 단련된 레지나 힘이 장사다. 맞아. 오빠 미안해 잘하네. 지몬매 오빠 나 먼저. 힘 하나는 지지 않는 푸엉 씨. 우리 엄마 찾아낸다. 우리 엄마 찾아낸다. 우리 엄마 찾아낸다.
자기야 사랑해나 제발 사랑하자 자기야 나 사랑하니까 진짜 16 딸을 들어올리는 엄마의 괴력 단언컨대 사랑의 힘은 푸엉씨가 최고다. 며칠 뒤 푸엉씨 부부가 부모님을 찾아 나섰다. 아버지 조심해. 어? 너무 바짝 붙지 마. 가지 맞는다. 안 잡아. 아무도 안 잡아. 여기가 조심해야 돼. 야, 여기서 길을 찾아야 되는데 어디 갔냐? 저기다, 엄마 아빠. 엄마! 염전일이 쉬는 날, 너른 갯벌에 오면 부모님을 만날 수 있다. 간식거리를 챙겨가는 길은 꽤나 험난하다. 모자 넣을까? 신이도 비옥한 갯벌은 부지런한 사람들에게 넉넉하다. 어메메. 시어머니에게 들킨 장어는 혼비백산. 결국 통 안에 신세가 됐다. 엄마 이거 뭐예요? 장어. 우와. 장어. 엄마가 장어 잡았어. 야 수월하다. 자기 완전 사오더이다. 장어. 우와 크다. 우와. 안팎으로 내외의 성적이 좋다. 오 엄청 큰데요. 아버지 저 이거한테 물려가지고 손 피나요. 신이도에서 나고 자란 우승 씨도 신이 났다. 아니야 손이 힘들어 죽었다. 참말. 기어이 손에 든 걸 남편에게 맡기는 연약한 여자 푸엉 씨. 자기야 이거 좀 해줘. 이거. 어, 그건 다리다니까 돌이 아니야 돌이 아니야. 그걸 내가 어떻게 들어? 아 우리 좀 장갑 없이 장갑 있으면 나 다 들어. 남편도 번쩍 드는 괴력의 소유자. 그녀의 이름은 엄마다. 없네요. 생엄마 힘 엄청 센데요? 왜 이렇게 힘 세요? 염전 1회면 힘 다 써요. 돌아있다. 돌아. 소라, 소라야, 미안해, 잊어버니까. 그 양파랑 무침이랑 맛있어요. 베트남 아버지도 신이도 갯벌에 푹 빠지셨다. 오이, 많이 잡았어요. 아니, 왕왕영. 오늘의 수확물이 된 자루 한눈에 보기에도 묵직하다. 부반주 씨도 오늘 갯벌행이 만족스러워 보인다. 야, 아 이 길을 또 잡으셨네 장인어른. 작년 홀로 된 친정 아버지 푸엉 씨는 신이도를 모셔왔다. 그때 톡톡히 신고식을 지른 베트남 아버지. 장인어른 작년에 막 오셨을 때 애기 엄마가 저 개를 잡아가지고 구글 끌어들인 거예요. 근데 저 개가 독이 있어요. 장인어른 막 두드러기 나고 목 붓고 열나고 혼났었어요. 뻑 잡으셨잖아요. 모르고. 짜라! 오 크다! 우와 크다. 신이도 갯벌이 오늘따라 인심이 후했다. 돌아가는 손마다 자료가 묵직하다. 다정한 사위와 딸이 있는 한국.
가족과 함께 부반주 씨도 한국에서 두 번째 가을을 맞이하고 있다. 섬의 풍경도 달라지고 있다. 묵직한 보따리까지 챙겨든 시어머니의 외출. 오늘은 막내 며느리 푸엉 씨가 수행비서로 따라 나섰다. 7년 전 봄, 21살의 푸엉 씨는 이 먼 바닷길을 건너 신이도로 왔었다. 가슴으로 품은 아이들과 배 아파 낳은 셈까지. 다섯 아이들의 엄마가 된 며느리가 시어머니는 늘 고맙다. 일꾼에 시달리고 또 옆 염정 가서 시달리고 얼마나 힘드냐 네가 지금. 그런 엄마가 다 알고 있어. 너 힘든 거 알아. 네가 잘 해내고 있다고 엄마 장하다 우리 며느리 그러거든. 네가 잘하다 보면 이제 자석들이 전부 커서 너 생각에 우리 엄마가 고생했다는 것을 알아. 아이들이 마음을 열지 못하고 남편 우승 씨가 모진 말을 할 때도 시어머니는 늘 며느리 편이셨다. 마음을 풀어낼 수 있는 푸엉 씨의 그늘이 돼주셨다. 두 시간 남짓 바닷길을 달려 드디어 목포에 도착했다. 양손 가득 짐이 한 보따리. 삼남 이녀를 키워낸 어머니의 연례 행사가 있는 날이다. 지름짜고 미숫가리하고 오늘 가야지. 그것도 그 아래 콩 있어. 요건 미숫가리야 여기를 깨. 일찌감치 자식들을 대처로 떠나보낸 섬의 어머니. 그 허터허터한 마음 곁을 지켜준 건 섬에서 소금 농사를 지는 막내 아들이었다. 복닥거리며 살아도 그 모습 보시는 게 어머니의 낙이었다. 가슴 아팠지요. 진짜로 가슴 아파서 내가 병나 들어 누워 있을 정도로 버떡증이 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이 아기들이 커지고 저렇게 안 토라지고 마음 잡고 아기들이 저렇게 잘 적용해 주니까 지금 많이 안심 돼야 가요. 다 같은 자식이어도 마음이 쓰이는 자식이 있기 마련. 그래, 요놈 쬐끄 산빵을 썼잖아. 저거 재불 짠 거여. 그럼 너는 1등 진국이를 준 거야, 나 지금. 어머니의 마음은 오늘도 멀리서 온 며느리에게 가 닿는다. 좋아요. 챙겨주고 뭐 맛있는 거 있으면 갖다 주고 잘 챙겨줘요, 우리 엄마가. 다음 날 막내가 일 나가는 아빠를 챙긴다. 언니 그니까 동갈게요. 아주 잘하는데. 됐어. 됐어 됐어. 고마워. 고마워. 작은 아빠도 고마워. 고개로 끄덕끄덕 하면 안 되는 거야. 어른 얘기하면 이해. 완전 무장을 하고 나선 염전. 뜨거운 태양 아래 염전은 소금이 굳다. 하지만 그늘 한 점 없는 염전에서 일하는 건 고역. 잔바람에도 살랑이는 화려한 바지와 얼굴을 푹 가릴 수 있는 모자가 작업복으론 그만이다. 몸빼입은 거 좀 잘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자 모자 쓰고 몸빼 입고 여자 옷 입고 다니는데 남들 보기 좀 그렇잖아요. 예뻐요. 예뻐요? 그게 문제예요. 예뻐서 남자같이 생겨야지 예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진짜 편해요. 작업복인데 너무 편해서 A 엄마가 자꾸만 이렇게 입혀요. 제가 편안해 하니까. 모자도 여자들 모자 같아 일부러 씌고 남자들 모자는 작아서 많이 타잖아요 피부가. 그래서 여자들 어떤 모자도 막 일부러 이렇게 많이 입혀요.
그 소금밭 안주인은 오늘 집에 있다. 똑같이 녹으면 되겠다. 이런 거 다 떼야 돼, 이런 거. 이런 거 못 먹는 것이니까 양념 묻어서 양념 뭐 무엇이 드러내면 안 되니까 하여튼 이런 거 띄워버려야 이런 거. 그거 못 먹잖아요. 뭐든 한번 보면 뚝딱 해내는 푸엉 씨. 그만큼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애기가 왔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몇 살? 19살? 20살? 21살. 우리 나이 21살 왔대. 엄마, 응? 저희 처음 봤대요. 어떻게 됐어요? 예뻤지. 우리 한국 사람 같고. 다 놈들도 그러고. 어떻게 저렇게 한국 사람 닮았냐. 내 자식이 되려니 그렇게 눈에 쏙 들어왔지 싶다. 이렇게 일이 안 돼야 못 했다니까. 또 얼마나 사둔 어른 재미봤다. 어제가 굴러 도팡 밑에서만 더듬더니 어저께는 쫓아내려오더니 거기 가서 재미를 봤어. 그러니까 당신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신 걸까? 친정아버지가 슬그머니 자리를 잡으신다. 많이 잡아서 재미졌나가 물어봐. 나 과연 니 봤네요. 고티콘 보여. 이거 네 뭐 보이다? 재밌대요. 처음 야. 많이 잡으면 딱 그러면 그 중간에 아래 내려가면 소라가 많이 늦지 쬐깐 잡으냐고 물어봐. 어제는 여건 소라 꼬삭박 엉박 저놈의 아버지는 21마리 잡았다. 많이 없대요 엄마. 저놈의 아버지는 20마리 잡았다기 봐. 아 벤 양보 정받는 엉박 엉박이 할 매권 저는 아빠 아버지가 머리가 잡았잖아요. 아버지 제 아빠 그냥 먼저가 잡고 그러니까 정말 사연에 보안이 정우이고 정우이고 구엄이 아이고 지금 찬 바람처럼 엄마 찬 바람 나 푸엉을 가운데 두고 오가는 대화가 정겹다. 아빠 안 심심해요? 심심해요? 라고 물어봐. 마음에 엄마가 물어본다. 마음에 적은 거 알라 엄마 아이고 뭐하노 어디요 뭐하노 내가 이거 실이 많아요. 뭐 조카도 있고 뭐 손주도 있고 뭐 딴도 있고 호소랑도 있고 TV도 보고 뭐 그 사돈도 왔다 갔다 하고 엄마가 심심해. 스님이 하나도 없어요. 뭐 시간 있으면 또 같이 받아도 같이 받고 어째 사람인데 고향 생각 안 나겠어. 그래도 그런 것에 이제 만족을 생각하고 자식 도와준다 생각한 게 자 그렇고 뭐다지 가고 싶지 안 가고 싶겠어. 우리 사람 항상 마음으로 말이 안 통한 게 그러지 고맙게 생각하고 있지라.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가족의 울타리는 점점 커져간다. 아. 그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저 다녀올게요. 다급한 푸엉씨 대체 무슨 일일까? 한달음에 달려온 보건소. 연락을 해온 사람은 남편 우승씨다. 어? 저기 왔어? 괜찮아? 염증 가가지고 루템을 한 줄 내려야 되는데 이따가 해. 오늘 나 아, 자기야 내려줄 거야? 알았어. 아, 여기 차갑다. 어, 이거 들어가니까. 쓱 들어가니까. 근데 그런 거 먹지 말고 그냥. 아침에 아무 일 없이 나간 남편이 이러고 있으니 부엉 씨가 많이 놀란 것 같다. 땡볕 아래서 일하다 급하게 마신 물 때문에 그만 속이 탈이 나고 말았다. 걱정 많이 했죠. 자기가 아프면 나 어떡하라고. 집안에서. 애기들 나 뭐 혼자 다 챙겨지만 그래도 뭐 염전해서 나 혼자 일 못하잖아요. 걱정 많이 했죠. 됐어. 쉬면 괜찮아진다니 그나마 다행. 일곱 식구의 가장은 아파서도 안 된다. 집으로 가는 길 한창 소금 대파질을 할 시간이지만 오늘은 사정이 여의치 않다. 아,
발은 그거 줄까? 더러? 아니. 자꾸야? 응. 벌레 터져? 아니, 따뜻하네, 지금. 응, 나 방금 여기 잠전 자네. 응. 학교 다녀왔습니다. 안녕. 아빠 누나? 아빠 아파. 아파요? 응. 그럼 마, 우리 아빠 친구 감기? 체했어요? 몸살? 열나요? 쏙쏙. 아, 대차가? 대차가서요? 뭘 많이 드셨구나. 우리 염자리 가자. 어, 처음 내요? 아니, 염자는 물 한 총 날려고. 너는 가면 뭐 화장실 사와야 돼. 가만큼 깜빡 화장실 안 사오고. 엄마와 큰 누나가 나간 집. 이제부터 아빠 곁은 홍길동 형제가 지킨다. 관절이 아파서. 아이고, 시원하다. 아빠 팔도 힘들지 않아요? 아, 팔보다 다리가 많이 아픈데. 팔도 힘들지 괜찮았어요? 어, 몸살하고 살살하고 같이 왔나 봐. 아, 관절이 아파 죽겠어. 어, 열난다. 해야지 죽겠나? 너는 약 모르잖아. 엄마 어머니 약 주라 할 거야. 아이고, 시원하다. 뭐야?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으니 푸엉 씨의 표정이 어둡다. 하지만 아이 다섯 명을 키우면서 가슴 쓸어내린 적이 어디 한두 번일까. 보건소에서 조금 놀라긴 했지만 28 안쪽에는 금방 침착해졌다. 몸살 기운에 속까지 탈이 났으니 사내 진미도 그림에 떡. 푸엉 씨가 남편을 위해 죽을 준비한다. 남편을 위한 마을간 죽에 어머니가 주신 참기름과 베트남 간장까지. 아껴둔 것들이 다 나온다. 자기야. 참기름. 너무 고마운데? 고맙지. 안 아플 때보다 더 맛있게 먹은 거 아니에요? 에이, 원래 뭐 고기도 넣어야 되고 버섯도 넣어야 되고 야채도 넣은 거 넣어야 돼. 맛있다. 죽이 맛있네. 먹어볼래? 많이 먹어. 자기 많이 먹어. 그게 빨리 나지. 맛있지. 그때 줬었어. 사실 이보다 힘든 날도 많았었다. 한 곱이 넘을 때마다 서로를 향한 마음은 더 단단해졌다. 지금처럼. 아이고, 이쁘네, 우리 신랑. 맛있어. 다 안 먹었네. 여기 수면제도 퍼지는 건가? 나가시죠, 또? 네, 나가셔야, 나가야죠. 갑니다. 아니, 그럼 안 좋아 보시는 게 뭐니? 안 좋아도 어쩔 수 없죠. 제가 안 가면 이게 안 되는데요. 섬에 비구름이 오고 있다. 구멍이 숭숭 뚫린 염전. 몇 방울 떨어진 빗물에 그새 소금이 다 녹았다. 최대한 빨리 소금을 걷고 소금물을 모아둬야 하는데 우승 씨 마음이 급해진다. 잠시 후 소금밭에 비가 내린다. 저 많은 소금을 어찌할까. 걱정이 되신 어머니가 오셨다. 적어도 5mm는 이상 올 것 같는데. 하늘과 바람만 봐도 날씨를 읽는 어머니는 평생을 연부의 아내로 사셨다. 자식들은 당신처럼 이 힘든 길을 걷지 않길 바라셨단다. 아그들 도와주려고.
비 온다 가고 비 오고 그러니까 애기들 도와주려고 여기 비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면 그만큼 피해요. 염전에는 지금 이런데 빗방울에서 다 녹은데 녹아가고 속은 발이 잘 나가요. 우리 풀이 왜 안 돼? 소금밭에서 부지런히 땀 흘리며 삶을 일군 부모님을 보며 두 아들은 자연스레 소금 농사를 짓게 됐다. 그날 밤 온 가족이 매달려 소금을 거두었다. 이제 남은 일은 소금산을 쌓는 일. 내일 아침부터 비가 온다니 오늘 밤 안으로 천막을 모두 쳐야 한다. 휴대전화 불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아이들. 모두 힘을 모으는 밤이다. 아니, 형! 네. 그쪽 덮어질 만큼 내려갔어? 아니. 더 가야 돼? 여유 있지? 여기 넉넉해. 한 1m 넉넉해요. 아. 베트남 아버지부터 형님네까지 소금밭 가족이 매달린 소금 보호 대작전. 이 정도면 안심할 수 있을 것 같다. 잘못해 들어갈게요. 그러나 비는 다음 날 아침까지 밤새 내렸다. 몸이 좋지 않았던 오승 씨는 그 빗소리에 밤새 잠을 설쳐야 했다. 비가 그치고 염전에 나온 그의 뒷모습에 기운이 하나도 없다. 많이 와서 소금물이. 그도 그럴 것이 소금밭은 소금 대신 물이 한가득. 염도가 걱정이다. 비 오기 전에 소금이 4개만큼 왔었는데 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소금 물을 못 잡아놨어요. 급하게 온 바람에 비가. 소금 다 녹아버리고 소금물도 다 베려가지고 뭐 염도가 지금 28도 나가던 소금물이 제일 위에는 4도밖에 안 나가네. 염도가 이거 이상 왔던 소금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여기는 좀 깊어서 이 소금물은 무거워서 가라앉거든요. 도수가 염도가 높을수록 이 부분은 좀 깊은 부분이라 물이 들어섰겠어요. 이게 햇빛 쬐면 이제 싹 섞여버려요. 이것도 없이 다 녹아버릴 거예요. 빗물밭이 돼버린 소금밭. 하지만 이대로 기운 빠져 있을 순 없다. 일곱 식구의 가장은 다시 땀이라는 씨앗을 이 밭에 심을 것이다. 한국에 와서 지난 7년 동안 소금 농사를 지어온 푸엉 씨도 소금밭에서 잔뼈가 굵은 우승 씨도 이 정도 비에 실망하지 않는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니까. 저도 뭐 소식적 꿈이 부모님 손 도와서 시골에서 농사짓고 염전하고 사는 게 제 꿈이었는데 지금 이렇게 사는데 뭐 후회했거나 뭐 아니면 뭐 꿈이 잘못됐다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예. 나름대로 뭐 보람도 있고 또 저희 일곱 식구 여기서 먹고 사는데 충분하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또 나름 또 다 슬기롭게 뭐 아니 침이야? 이럴 때 푸엉 씨의 손길은 한결 따뜻하다. 저도 죽을 정도는 아니에요. 뭐, 숨만 꼴딱꼴딱 하고 있지. 숨만 열심히 쉬면 잘 살지. 지금 면도 해야 돼. 어, 보고 싫어. 하루 아프니까 사람이 그렇게 폐인같이 보이지. 그러니까 면도 해라고. 싫어 나. 면도 해야지. 몸이 아프니까 다 귀찮아 만사. 이쯤에는 면도 줄게. 면도 줄게.
괜찮네. 열은 다 내렸어. 두통하고 이제. 두통하라고? 맞아. 염전에 기대어 살며 함께 사랑꽃을 피워냈듯. 이 텅 빈 염전에도 부부는 소금꽃을 피워낼 것이다. 섬의 가을이 깊어간다. 며칠 뒤 오랜만에 소금 주문이 들어왔다. 소금아 좋다. 택배할 것을 몇십 개씩 이렇게 집에다 갖다 놓고 주문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포장을 해서 다시 보내요. 이렇게 수족에 담았는데도 방을 떼어버리면 또 쑥 들어가고. 염전에 시집 와서 10년 됐는데 저는 아직도 이걸 잘 못 먹고요. 이거는 엄마한테 점수로 받아야 돼. 기준님 저는 엄마한테 받았어요. 어머님이 다른 걸 못 썼는데 제가 근데 아버지에 이어 소금 농사를 짓는 소금밭 가족. 우리 집 며느리 통과 테스트. 이거 드는 거. 이거는 동서 들지? 내가 훅 들지. 자기가 들 거야? 아니, 며느리 통과 테스트라고 이렇게 들어버리잖아. 훅. 바위도 드는 푸엉 씨. 이쯤이야 문제 없다. 4월부터 10월 말까지 하는 신의도 소금 농사도 이제 막바지. 소금 자루 실어 보낼 때마다 일이 뿌듯한 걸 보면 소금밭 며느리 자격은 충분하다. 정성껏 거둔 소금. 가족에게 소금은 그냥 소금이 아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거둔 땀의 결실이다. 옥수수 어제 다 딴 거. 얘 뭐 심어놨어? 뭐 뭐죠? 아니, 이거 배추. 배추. 집에서 채 5분도 안 되는 거리 시댁이 있다. 어차피 오늘 저 누군 시집살이가 싫어 시금치도 안 먹는다는데 홍신의 며느리들은 다르다. 10년째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미애 씨도. 베트남에서 시집온 푸엉 씨도 부모님 그늘 아래 사는 게 좋단다. 그 그늘 아래 살며 고비 많던 막내 아들과 며느린 부모님의 시름을 덜어주었다. 언니 어디 가셨어요? 역시 영주님 짬밥이 좀 한국 그 짬밥이라 제대로 조금 자기보다 조금 맛있게 탄다. 뭐? 자기도 탄 건 맛있는데 형님이 탄 게 조금 더 맛있다. 짬밥이. 겁 없는 우승 씨, 실없는 농담이다. 그러고 집에 가서 오늘 저녁밥을 어떻게 얻어 먹으려고? 대체 동서 밖에서 뭐 맛있다 그러면 집에 바로 등 돌려버리는데? 처음에는 좀 이제 걱정도 많이 했죠. 이제 동생 아이들도 이제 클 만큼 많이 커버리고 그랬는데 이제 아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런 걱정도 있고 그랬는데 의외로 이제 아이들도 적응 빨리 하고 마음을 잘 맞춰가면서 지금 잘 살아가고 있어요. 보니까 이혼 초 조카들을 돌봐줬던 형님. 딸아이들이었는데 제가 제일 미안했던 게 걔네는 긴 생머리를 아이들이 지금 진아랑 수가 너무 예쁘잖아요. 항상 길고 그 머리를 예쁘게 닦고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이제 갑자기 아이들도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나이도 어리고 관리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미용실 보내서 긴 머리를 단발로 땡깡 잘라버렸어요. 애들이 너무 서운해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아마 엄마나 했으면 서운함을 표현을 했을 거예요. 딸 머리가 짧아진 거에 대해서. 근데 애들도 너무 기특하게 그냥 서운해서 앉아서 눈물은 뚝뚝 흘려도 그 땡깡을 안 부리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 안쓰럽고. 아이들의 그 텅 빈 마음을 푸엉 씨가 어루만져 주었다. 참지름 냄새 맨날 난다. 너 너무 신나게 대답을 아버지들이.
이제 엄마 드리려고? 엄마. 때로는 가족이 되기 위해 노력이 필요할 때가 있다. 베트남에서 날아온 푸엉 씨와 신이도 가족은 그렇게 서로를 끌어안는 가족이 됐다. 그날 오후 알아서 염전으로 온 자매. 승희야, 이건 네 삽. 여기 있는데? 가자. 내가 한 번만 먹을게, 언니가 지금. 그늘 한 점 없는 염전에서 하는 삽질이 좋을 리 없겠지만 자매는 말없이 일손을 돕는다. 다섯 아이들을 키우고 공부시킬 소금밭. 입에선 단내가 나도 엄마 아빠 두 손엔 힘이 난다. 수레가 다니는 레일 옆으로 자매는 소금을 모아놓는다. 이렇게 모아놓으면 수레에 담기도 빠르고 소금 물기가 빠져서 삽질이 수월하다. 자매가 삽질을 할 때마다 순백의 소금이 쌓여간다. 와, 눈이다. 아, 참구나. 아, 진짜 누워 먹고 싶다. 여기 끝에서 거기서 담으면 아, 서벅 서벅. 처음 만났을 때 아홉 살이던 큰딸이 어느덧 16. 키도 엄마만큼 자랐다. 큰아들 레오가 듬직하면서도 어렵다면 둘째 레진은 조금 다르다. 나이가 들면 딸은 엄마의 친구가 된다는데 푸엉 씨는 이미 오래전 친구 같은 딸 레진아를 얻었다. 거꾸로 세워봐요. 세워봐. 그래서 이렇게 나던데. 소금 조그만 버리라고. 많이 먹으면 죽는다고. 거기다 조그만 버려. 언니가 뭐라 그런 거야? 소금 많이 버리면 죽는데요. 왜? 소금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소금밭에서 연근은 아이들. 내외가 거두는 건 순백의 소금보다 더 귀한 아이들이다. 지금은 속 깊은 딸이지만 처음엔 엄마라고 다가오는 푸엉 씨가 무조건 싫었단다. 많이 힘들었죠. 헤어지고 나서 아빠 엄마랑. 근데 그래서 새엄마 오실 때는 그러고 쉽게 마음을 열지 못했어요. 한 세 달간, 네 달간 이렇게 하다가 새엄마께서 귀뚜이도 잘 봐주시고 우리한테도 너무 잘해주시니까 이 엄마는 믿어볼만 하겠다 해서 그때부터 마음을 열기 시작하고 나는 지금 이러고 엄마랑 저랑 아마 아빠자면 제가 엄마랑 제일 친할걸요? 오케이? 어. 세상 어디에도 없을 예쁜 딸이다. 너 저 처음부터 한단 말이야. 여자방 맞아? 어. 야, 술 씻었어? 술 씻었어. 그래서 방금 내가 저기 술 씻었잖아. 엄마. 이젠 엄마, 무조건 엄마가 좋다는 레진아. 뚝딱 해내는 살림 솜씨며 동생들 챙기는 모습이 어딘지 엄마 푸엉 씨를 닮아간다. 교통아, 어? 밥 많이 줄까? 밥을 다 하고 나서 이러고 저어줘야지. 엄마가 밥 맛있어진다고 해서. 내가 국물을 위해
기다려봐. 억지 나한테 덤벼? 따다다다다다. 잘 먹겠습니다. 덤벼라. 나 이 고기 안 먹었더라. 이런 딸이 있으니 푸엉 씨가 마음 편히 염전이를 할 수 있는 것 같다. 나 점점 많이 바뀐다. 하유. 맛있을 수 있는 건데. 나보다 잘 굽네. 엄마가 처음 먹는데. 나는 오늘 처음 먹는데. 나 이거 같아. 아니 이거 좀. 잘하셨어요. 아 아빠 이거 해주셔야 돼. 잘하셨어요. 길동인 이제나 저제나 엄마를 기다렸다. 엄마 이거 좀 해주세요. 아무래도 길동이가 엄마에게 큰 숙제를 하나 내준 것 같다. 시치한다. 다섯 아이들을 키우면서 푸엉 씨에게 제일 어려운 건 아무래도 학부모 역할일 것 같다. 기적으로 시치한다. 그냥 보통? 보통. 장난하면 우리 아니야? 내 자식이 어디서나 사랑받길. 엄마의 바람은 늘 한결같다. 감사합니다. 다음 날. 길동이네 수학 시간. 3번의 3을 다른 말로 바꾸면 무엇이 되는데? 길동이. 이해됩니다. 네, 알겠어요. 모두 먹은 이라고 정답을 딱 쳐볼까요? 모두 먹은 케이크의 양은 얼마일까요? 왜요? 왜 부모만 먹고 분자만 더해요? 답이 입안에서만 맴돈다. 왜 그럴까? 그걸 우리 공부, 오늘 공부할 거야. 몰라도 괜찮아. 부모는 놔두고. 분수. 누나랑 분명 예습을 했었다. 아, 선생님. 왜 분자 부모님 편하지 않냐면 케이크 조각이 내 조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우리 기동이 잘해. 이따가 선생님이 물어볼게. 약하지요? 동생이 칭찬받은 걸 알면 누나도 기쁠 것이다. 그러나 웬일인지 구석에 풀이 주고 있는 길동이 레지나 누나에게 말도 못 걸고 있다. 진아 누나. 진아 누나 2시까지 잘래? 아니. 몇 시 잘래? 나 2시까지 점심만 먹었었는데. 40분? 몸살이 났는지 레지나 오후 내내 끙끙거리고 있다. 아사마. 내가 너무 아프다 일러. 오늘따라 염전일도 늦게 끝났다. 아 이거 하나 뭐 먹어? 하나만. 아, 봐봐 친구들 여기 있어. 엄마. 깨져요. 싫던 소리 한번 안 하고 묵묵히 일을 돕던 딸이 몸살이 나고 보니 푸엉 씨도 마음이 좋질 않다. 지금 많이 아프냐? 아니 버틸만 한데 아까 좀 진짜 아팠어요. 집은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다. 집을 떠나 어느 고등학교로 진학해야 할지 요즘 중학교 3학년은 고민이 많다. 그 중학교랑 고등학교랑 이러고 6년 동안 시골에서 나오면 무슨 뭐지? 그 대학교 가면 무슨 플래시 점수? 그런 거 준비했는데 그것도 싫고요. 또 이제 섬에서 또 섬으로 가는 게 또
그게 싫은 것 같아요. 봐봐. 학교 어떤 거 봐봐. 여기 기숙사 있어? 여기? 응. 아니 말고 여기 내가 기숙사가 있는데요. 응. 한 영광으로 가라. 영광으로? 목포 말고? 목포 말고? 어, 어디? 영광에서? 목포에서 버스 타고 30분만 가면 나오는데요. 이 학교도 괜찮네. 광주보다 멀어. 학교 이쁘잖아. 이쁘고 기숙사도 괜찮거든요? 근데 너무 어려우면 안 돼. 그치, 그것도 힘든데. 응, 할머니 나가면 봐봐. 나 또 시간 있다가 왔다 갔다 하고 뭐 반찬 뭐 챙겨온 것도 멀어면 안 돼. 친구 같은 딸과 떨어져 지낼 걸 생각하니 부엉 씨는 벌써부터 서운해진다. 이런데 여기서 다시 깼어? 공부 잘해야지. 뭐 그래 나중에 뭐 있는지 뭐 하는지 편하잖아요. 공부 안 하면 나중에 힘들어요. 뭐 하고 싶어 뭐 능력 없잖아요. 공부 안 되잖아요.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게. 세상 모든 엄마들의 바람은 한결같다. 주말 아침. 두 자매가 일주일 만에 단잠을 잔다. 아침 염전에 쉬어도 되는 날. 든든한 첫째 레오가 왔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진 날씨. 해도 조금씩 짧아지고 있다. 염전 청소를 마치고 소금물을 얹으려면 그만큼 서둘러야 한다. 지난밤 늦게까지 염전 일을 했으니 눈을 붙인 건 겨우 몇 시간. 모두들 잠이 덜 깬 얼굴이다. 부지런한 그 발소리를 듣고 소금밭에도 여명이 찾아온다. 초등학교 때부터 염전을 드나들던 레오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소금 농사를 짓겠다 마음먹었다. 우승 씨도 그랬다. 평생 소금밭에서 일하시는 부모님의 뒷모습을 보며 염부가 됐다. 아버지에서 아들로 또 그의 아들로 자식들의 거울이 되는 부모라면 한평생 내리사랑만 한다는 삶도 그것으로 족하지 싶다. 소금밭 3대 염전 청소가 끝나고 소금물을 얹을 차례. 뜨거운 태양과 바람이 불어오면 순백의 소금도 연글 것이다. 드디어 새참 시간. 큰엄마, 크림 드실래요? 옥수수 드실래요? 난 쑥아 들고 있는 빵. 아, 급빵! 립빵 말고 급빵! 여기요? 할아버지는 몇 모습이래? 얼음이야? 빨리 오시란 말을 어떻게 하나? 베트남으로? 빨리 오세요! 냥냥! 방금 전에 아빠한테 똑똑이 와! 맞아나요? 에이! 자식들 돕겠다며 새벽부터 땀 흘리신 한국과 베트남의 고마운 아버지들. 많이 드세요. 그만은 물어봐. 뭐 안녕하. 어? 안녕하. 막녀와. 막녀와. 안녕하. 안녕. 안녕. 안녕하.
그리고 선배 왔을 때요, 염전에서 뭘 하고 있는데 외할아버지께서 뭐라 그랬다고? 안 까무 그랬대. 애들을 쳐다보고 안 까무 그랬대. 애들이 안 까무? 안 까무? 뭐를 안 깐 거? 그랬대. 집에 가서 엄마한테 동생한테 엄마 안 까무가 뭐예요?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바보. 시간이 흐를수록 나눌 이야기가 많아지는 가족. 소금밭에 웃음꽃이 피어납니다. 그날 오후 공부하다 말고 어느새 신발 정리에 나선 길동이 소리 없이 제 할 일을 하고 집안일을 돕는 진짜 홍길동이다. 홍길동아, 나 나왔어. 엄마 오는 거야? 네. 화색의 눈을 내지나. 오늘 체중 증가도 하는 거야? 살 좀 찌죠 뭐. 살 좀 찌죠 뭐. 다 먹고 살자고 찌는 건데 뭐. 먹을 때 먹고. 응. 다이어트 내일부터. 응. 섬에서 귀한 족발은 족발집 딸인 형님네 친정에서 공수된 것. 근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돈이 다 모여 있었잖아. 이런 날은 누가 말하지 않아도 소금밭 3대가 모이는 날이다. 결혼 초부터 지금껏 푸엉씨를 챙겨준 형님은 언니나 다름없다. 형님 오늘 좋겠는데요, 맨날 이렇게. 네,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얘네들만 하잖아. 우리 같이 7월 같이 살아야 한다, 근데. 우리 부부한테 안방 내지만 이사 올게. 그 나중에 집 다시 부서잖아요. 그때 안방도 하나 더 만들어. 안방 하나 더 만들어? 다리 좀 피고. 여기? 거기로 훅. 자식 손자 복닥이는 집. 부모님은 이런 모습 보는 나그러들 사신다. 머리 두프고 어깨 바닥 툭 내리고 돌아와. 여기 남자다. 그렇죠. 뭘 어떻게 하다 손을 다쳐. 여기가. 거기에서? 왜 거기서 손이 비지? 아니, 그러니까 아나가. 부엌에서 날아온 아내의 긴급 호출. 너무. 너무 잘 들어? 어. 고기를 썰다 칼날이 손가락을 스쳤다. 이럴 땐 남편이 붙여주는 사랑의 밴드가 제일이다. 9천 원 하셨다는데? 엄마가요? 어떻게 족발 큰 사이로 다 놔둬요? 베트남과 한국의 부모님 그리고 형님네까지 모이니 거실이 꽉 찬다. 고기 줘? 어떤 고기 줘?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가족의 정도 깊어져 간다. 한편 엄마에게도 오랜만에 여유가 찾아왔다. 얼마 전 강아지 6마리를 낳은 어미개 체리와 해바라기 중이다. 알았어. 우리 체리가 많이 이뻐졌네. 응? 이번에 생겨나니까 살도 쪘고. 아구 좀 봐봐. 왜 아구 숨어 그래. 봐봐. 응, 이쁘네. 밥 많이 먹어. 새끼 잘 키워야 돼. 비록 피붙진 아니지만 자식을 가슴에 품는 그날부터 푸엉씨는 아팠다. 그녀는 엄마였으니까. 그렇게 아프고 힘들 때면 그리워지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다.
베트남에서 신이도를 올 때 챙겨온 것들. 베트남 부녀의 얼굴에 그리움이 내려앉는다. 저희 장모님 살아생전에 제일 좋아했던 가수예요. 여자 가수 중에. 작년에 돌아가신 친정엄마. 세미를 임신하고 입덧이 심한 딸을 위해 친정엄마는 베트남 음식을 보내주시곤 하셨다. 너무 빨리 떠나셔서 더 그립다. 친엄마가 좋았죠. 세상에서 엄마가 하는 거 다 챙겨줬고. 왜 없냐? 엄마 보고 싶어서? 아이고, 아직도 애네. 엄마 보고 싶다고. 그러지 마. 그래도 장모님이 자기 결혼하고 셈 나가지고 셈 크고 그런 거 다 보고 돌아가시잖아. 우리 행복하게 사는 모습도 그런 거 다 보고 그러고 돌아가셨으니까 조금은 덜 서운하실 거야. 네?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부엉 씨는 아버지의 신이도를 모셔왔다. 그리고 집 뒤 텃밭은 고향을 심었다. 막하. 무슨 향이에요? 막하 비슷해요. 그 막하 그 나무 막하 막하잖아요. 이거. 푸엉 씨에게 요즘 쏠쏠한 재미거리가 하나 생겼다. 이거 우리나라 이거 뭐 소세미 동생이에요. 아니 호박 그 긴다 호박잖아요. 동생이요. 가지. 이거 우리나라 가지예요. 가지. 우리나라 가지가 여러 개 있어요. 뭐 한국 가지 막 길어잖아요. 그 뭐지 보라색가? 보라색 아니고 핑크색가? 그거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다음 모양 그 밥그릇, 밥그릇잖아요. 그거 큰 것도 있어요. 파란색 아니면 이 보라색 것도 있어요. 이거 김치 담아요. 이거 가지 짠 가지 김치 담아 먹어요. 문 김치. 아삭아삭한 오이 맛을 내는 호박으로 베트남에선 여름 내내 국을 끓여 먹는다. 베트남표 호박에 딱 맞는 음식 궁합은 신이도 갯벌 출신의 꽃게. 오랜만에 베트남 국을 끓일 참이다. 이거 우리나라 베트남에서 이렇게 빨고 무 넣기 넣고 막 건져놓고 너무 해 먹어요. 베트남에서 일을 하시던 부모님 대신 푸엉 씨는 어릴 때부터 집안일을 돕고 9살 아래의 남동생을 돌봤다. 무엇이든 뚝딱 만들어내는 솜씨도 그때 생긴 내공 같다. 끓는 육수에 호박을 넣고 한 소끔만 끓여내면 맑고 개운한 베트남국 완성이다. 무슨 국이야? 꽃게 그 소세미 비슷해. 그거 같이 끓여잖아. 우리야 이렇게 먹어 너르네. 아, 베트남 말로 뭔데? 베트남 바오. 바오? 응 바오. 응. 과바오. 과바오? 응. 괜찮아 가자. 그냥
딱 그 무슨 맛이냐면 한국 무 소고기국 있잖아. 소고기 무국 그런 맛 비슷해. 혼자 먹기엔 아까운 고향의 맛. 우리 친구 링거 좋아요. 그러니까 좀 보내주고 시간 있으면 와 좀 과자 먹으라고. 안녕하. 아빠가 뭐 먹어래? 아빠가 뭐 먹어래? 먹으면 좋으래.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서? 응. 오랜만에 먹었지. 밑에 하면서 너리미크 먹었는데 하고 있어. 이제 이거 막 나오잖아. 아이 도시락이야. 아니 맛있으세요? 알아? 뭐라? 뭐라 해봐. 홀로 되신 친정 아버지, 아내의 빈자리를 딸과 사위가 대신한다. 뜨거운 태양을 견뎌낸 바닷물이 어느덧 하얀 소금꽃을 피워냈다. 조심해. 20년 경력의 연부 우승 씨와 베트남에서 날아온 엄마 푸엉 씨. 그런 딸을 위해 이곳 신이도로 오신 친정아버지. 소금밭에서 뛰어놀다 장난감처럼 대파를 든다는 아이들까지 온 가족의 소금 대파질이 시작됐다. 그냥 보통 생활. 그게 행복인 것 같아요. 제가 매일 그냥 아침에 눈을 떠서 온 가족이 한 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고 또 아무 일 없이 무탈하게 하루를 지내고 또 같이 같은 저녁 밥상에서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고 오손도손 저녁 식사를 하고 그리고 아이들 장꼬대 소리도 들으면서 코 고는 소리도 들으면서 잠든다는 것도 보면서 그러면서 가족들이 이렇게 다 편안하게 누워있는 그런 걸 보면서 느끼는 그 편안함? 만족? 그게 행복이. 웃어오고, 뭐, 집에서 노하고, 장난하고, 같이, 뭐, 재밌는 거 얘기하고, 막 웃어하고, 뭐, 해놓고 해요. 뭐, 예. 아버지가 저희들의 희망이면 어머니는 그 희망을 밝게 빛나게 해주는 그 뭐 빛 같은 존재? 많이 웃는 거. 많이 웃고 그냥 집에서 웃음이 안 끊기는 게 행복인 것 같아요. 가족의 인연을 맺기까지 남들보다 많이 기다리고 또 아파야 했던 우승 씨 가족. 오늘 이들은 짜릿짠 소금밭에서 달콤한 행복을 꿈꾼다. 아마 저기 섬이 진짜 멋있다. 때로 흔들리고 아플지라도 곁에 있어주기. 그래서 내일은 오늘보다 더 행복하기. 울엄마 푸엉 씨와 소금밭 가족의 꿈꾸는 내일이다. KBS